안녕하세요. 토요 경식입니다. 오늘은 며칠이야? 6월 18일인데 이틀 전에 에이티즈가 컴백을 했습니다. 우와!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요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에이티즈 뮤비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완전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온 거. 그니까 너무 잘 됐다. 이 시기가 아주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네. 아주 잘 맞았어. 근데 제목이 Bouncy 괄호치고 K Hot Chili Peppers. 오, 뭔가 그 이거 그거잖아. 한국 고추. 한국 매운 고추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그건 뭐야? 청양 고추. 아, 청양 고추. 오케이, 오케이. 매운 맛이구만. 오케이. 에이티즈다운 제목이로. 가보자. 또 약간 이상한 생각해. 아니야. 알겠어. 한번 봐볼게요. 네. 오. 와, 요새는 소속사들이 로고를 진짜 영화처럼 만든다. 맞아. 오. 오, 진짜 영화인 줄? 오. 오, 이거 민기 씨 아니야? 대박이다! 진짜 하는 거야? 와, 영화 같아. 지금 나 범죄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완전 영화야 지금. 약간 그 약간 저거 같아.
악당들이 약간 아 물리쳤다 이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쿠키 영상에 막 이렇게 표시 막 이렇게 악당 표시 막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살아있다는 걸 끈질기고 민기가 죽이는 건가 멤버들을? 에이? 약간 뭐가 생각났냐면 그 앵무새가 말하는 그 부분 있잖아. 거기서 NCT 드림도 사실 그 이 핫소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컴백한 적 있었잖아. 약간 그 생각도 나면서 근데 다른 종류의 매움이다. 거기는 약간 맞아. 약간 외국 고추 느낌이라면 여건 진짜 청양고추다. 맞아. 나는 사실 에이티즈 노래를 막 찾아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? 너 그거 몰라? 블러리아 그거 몰라? 뭐 하는 거야 지금? 뭘 하는 거야 지금 대체 몇 번 지금 에이티즈를 우리가 본 게 몇 번인데 뭐지? 이러고 있냐 너? 그게 뭐지? 블러리아 너 이거 몰라? 왜 몰라? 아무튼 이 띵곡을 왜 모르니 이거는 알아야지. 배울게요, 이건 K-POP 팬으로서 알아야 된다고. 알겠어, 이거는 알겠어. 더 배울게요. 이 바운시하고 이 제트 이게 뭘까? 내 생각에 이게 아까 그 민기 씨가 끈질기곤 할 때도 이렇게 그 범인 이름이 제트? 그런 느낌 아니야? 약간 빌런 이름이 제트 아니야? 이게 이어져 있나 스토리가? 멤버별로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. 끈질기군. 한 다음 이제 그 다음 노래 뮤비는 이제 진짜 죽이는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? 죽이는 게 나오는 거지. 그런 거지 않을까? 약간 진짜 뭔가 이어지긴 하는 거 같은데 끈질기군. 그치. 뭔가 영화에서 다음 편을 예고 하듯이 쿠키 영상.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바운시 노래 좋다. 근데 나 사실 이거 들으면서 지금 가사를 많이 듣진 못했거든. 가사를 아까 보고 할 걸. 아 나도 그 생각했어. 그래? 근데 일단 그 뮤비의 그 퀄리티에 너무 내가 압도돼가지고. 맞아. 근데 이번 뮤비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? 너무 영화 같아서. 그 퀄리티 너무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총알 이렇게 샥 돌아가는 그 CG 거 저 영화에서만 봤거든요. 여기서 이런 근데 일단 가사도 그 청양고추 그 가사는 잘 들렸어. 잘 들렸어? 청양고추 매운맛, 한국의 매운맛. 너무 이제 맵다. 에이티즈가 알려주는 거지. 불놀이야. 노래 불놀이야. 들어볼게요. 네. 꼭 들어보세요. 알겠습니다. 왜 안 듣나요? 알겠습니다. 당신이 K-POP 팬입니까? 아, 죄송해요. 한번 봐볼게요. 빠이!